최근에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함이 커지셨을 것 같습니다. 한미 간의 증시 간 차별화 흐름이 뚜렷해진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준비제도가 테이퍼링을 공식 선언하면서 불확실성이 거쳤고요. 오히려 최고가 19가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연일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한미 증시 간의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향후 시장 전망, 대응 전략들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이벤트 업종까지 모조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 기자, 오늘 마감 시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장중 2930선까지 밀렸던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 뒷심을 발휘하면서 0.31% 하락한 296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이 나홀로 3천억 원가량 매수를 좀 해줬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에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눈에 띄는 업종은 제약 바이오 업종인데요.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의 제약 바이오주의 부진이 두드러진 하루입니다. 코스닥은 모처럼 천스닥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며 0.11%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눈에 띄는 건 근데 이제 한미 간의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미국은 올라갔는데 우리는 내리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상승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인데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지금 예측됩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벌이면서 예. 치솟고 있는데요. 반면 국내 증시는 3천선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답답한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 증시 간의 디커플링, 탈동조화 현상이 11년 만에 최대까지 벌어졌는데요. 문제는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이런 현상은 지속적일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을 앞두고 이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시그널을 좀 보내면서 시장에 안정감을 준 상황이고요. 블랙 프라이데이와 또 크리스마스 등 소비 시즌이 다가오면서 상승 여력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반면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 호재가 부재한 상황이죠.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려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하고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고점을 찍고 조금 내려오면서 여전히 주가에는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2930선에서 3060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2930 찍었으니까 이번 주에 3060선 찍고 다음 주에 좀 반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전형적인 한마디로 약세장이에요. 약재에만 민감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봐야 되는데 대형 공모주 보유회수 물량 풀리는 게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수급 충격으로 주가의 악재로 지금 작용한다고 하는데 투자자 유의도 좀 필요한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만 11조 원에 달하는 보호 예수 물량이 시장에 대거 풀리게 됩니다.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SK아이테크놀로지가 그 주인공인데요. 보호 예수란 우선 공모주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 등 주요 투자자들이 뭐 1개월, 3개월, 6개월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한 약속입니다. 예. 예, 소액 투자자들을 조금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인데요. 오늘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해서 10일 크래프톤, 11일 SK아이테크놀로지까지 보호 예수 물량이 줄줄이 풀릴 것으로 지금 현재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물량이 조금 풀리면서 장중 5%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요. 막판 조금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2.8% 하락을 했고요. 55,600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기관 수급 조금 살펴보면 800억 원가량 매도를 했는데 단순히 기관의 매물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증권가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이 3, 4 가운데 실질적인 유통 물량이 가장 낮기 때문에 매도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뭐 설립 자본 자금들도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유통되는 물량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조금만 팔아도 좀 매도가 더 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 실제 물량 대비 충격이 크다는 그런 코멘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크래프톤도 지금 보유예수 물량 풀린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때요? 네, 크래프톤은 그나마 상황이 조금 나은 예. 편입니다. 크게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게 증권가의 중론인데요. 현재 주가가 공모가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공모주에 참여했던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 팔게 되면 손해를 좀 보는 건데 손해를 보면서까지 당장 주식을 매도할 만한 명분이 없다라는 분석이고요. 특히나 12월 MSCI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 상승 여력으로 반영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MSCI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된다면 패시브 자금을 한 70조에서 80조가량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승룸을 좀 키울 수 있는 이런 호재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8월달 SKIT 케이스가 크래프톤이랑 거의 비슷한 케이스여가지고 뭐 보호예수 해제가 좀 터지는 날이 있기는 하지만 그 다음 MSCI 편입 모멘텀을 바로 리커버리가 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고연구원이 짚어주신 SKIT 한마디로 SKI 테크놀로지인데 여기도 이제 물량 엄청나게 풀린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SKI 테크놀로지가 가장 큰 물량이 풀립니다. 3사 중에서 물량이 가장 큰데요. 특히나 최근 주가가 내리막길을 조금 걷고 있고요. 오늘은 8%대 상승하긴 했지만 뭐 두 달 동안 한 5거래일 정도만 오르는데 그치긴 했습니다. 또한 최근 거래 대금도 지난 8월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오는 11일 최대 주주인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서 현재 지금 2대 주주인 사모펀드, 프리미어, 슈페리어 그리고 기관 등이 보유한 물량이 대거 풀리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를 좀 해야 한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대 주주인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팔 가능성이 적겠죠. 하지만 이 관건은 2대 주주인 사모펀드, 프리미어, 슈페리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미어, 슈페리어 지분이 문제인 건데 물량 자체가 좀 많기는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엑시트를 하려고 하는 자금이 많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외에 저희가 또 지켜볼 만한 이벤트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강한 예. 상황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에서 발표하는 이 물가 지표를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오는 10일에는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 정도 상승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나 같은 날 10월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생산자 물가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어느 정도로 지금 심화되고 있는지를 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물가 지표와 함께 기업의 지원 대책 그리고 유동성 확대 방안도 함께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다 내려도 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유망한 섹터 종목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임재석 리더스 투자 수석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시장이 어렵긴 합니다. 이럴 때 어떤 섹터를 좀 저희가 그래도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11월을 기점으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었습니다. 항공이나 여행업종이 많은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데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내년 여권 발급 수요도 1,000만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억눌려 있던 여행 심리가 커지면서 항공업계도 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내 최대 항공사이자 여객 사업, 화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국내 대표 저가 항공사로 제주 노선과 동남아, 일본 노선 중심의 국제선을 또 진행하는 진에어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과 함께 본격적인 대선 후보가 또 압축되며 이제 정책 수혜주까지도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데 주요 후보들의 또 공통적인 이제 정책인 친환경 관련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냉매가스를 제작하는 이제 기업이자 온실가스를 또 저감하는 저감시설을 보유하며 탄소 배출권을 획득한 이제 후성과 미래의 이제 친환경 에너지 핵심 중 하나인 이제 수소 관련해서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두산퓨얼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후보 모두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는 만큼 일자리 관련주인 원티드랩과 플랜티넷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래도 지금 시장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대응 전략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실적이 좋고 상승 모멘텀 꾸준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지금과 같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손실 중인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목표가 손절가 명확하게 잡으시고 결단력 있게 손절도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 신규 종목 매수에 있어서는 이제 다가오는 테이퍼링에 대비하여 시장의 또 방향성이 뚜렷하게 잡히지 않은 그런 이제 시장인 만큼 너무 이제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시장 하방 압력에 대비를 하여 어느 정도 현금 확보에 좀 집중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재석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 뭐 김혜영 기자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